나는 솔로가 100회를 맞이하였습니다. 100회 특집 방송에는 반가운 얼굴들이 함께하였는데요. 13기 영숙과 영철이 등장해 13기 영숙이 화제의 빌런 발언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10기 영자 현숙의 삼각관계 비하인드도 공개됐으며 6기 영호와 옥순도 본인 등판을 해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주었습니다. 14기 옥순은 본방송 중 본인의 표정을 보고 너무 표독스러운지 몰랐다면서 당황스러움을 표시. 너무 표독스럽게 나왔더라고요. 9기 옥순은 방송 당시에 본인의 행동들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되돌아보며 해명을 하였습니다. 그때는 그냥 아예 경주마처럼. 더 자세한 내용은 SBS 플러스 유튜브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연애 부부 이야기로 100만 구독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싱글벙글 김두현 이유미. 공감지수 58,000%. 친부부는 이런 것. 내 얘기 정찬민 임수연 부부가 SBS 플러스 신규 프로그램 고소한 남녀에 출연한다고 합니다. 시청자들의 과몰입 자극하는 정극 드라마까지. 한 프로그램의 세 가지 맛을 몽땅 담은 고소한 남녀는 100만 유튜버의 리얼 드라마부터 깨랑꾼 출연자들의 토크 전쟁, 믿고 보는 특급 변호사 군단이 들려주는 이야기까지 고소한 남녀는 7월 중 SBS 플러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펼쳐지는 점점 더 새롭고 궁금한 나는 솔로 15기와 고소했다가 나중에는 고소하고 싶어지는 남녀의 사랑 이야기, 고소한 남녀의 첫방도 궁금해지는데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